오늘의 스키비디 토요일 리액션 영상 텐나이 에즈미님의 영상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녀석들 만나볼까요? 일단은 가볍게 대장 TV맨 소환해주고요. 화장 무기를 장착한 진정한 대장 TV맨 그리고 내장 빅커맨 시네마맨까지. 잠깐만, 근데 나 이거 궁금한 게, 저 보면 로켓 카메라맨 나온 적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냐? 얘는 그 뭐 문어 토일렛이라고 되어있네요. 그 약간 생긴 게 그 스파이더맨 나오는 옵토퍼스 박사 그거 팔이랑 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 오늘 또 누구랑 맞짱을 뜨려고 이렇게나 많이 깔아놨죠? 설마 시네마맨 하나랑 맞짱 뜨려고 그러는 거야? 와! 47화에서 나왔던 그 전기톱 로켓병기에 나타났군요. 오, 생각보다 엄청 빨리 나왔네요. 그 생긴 모습도 거의 유사하게, 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녀석 쉬지 않고 입을 움직입니다. 오케이, 신상 병기들과 함께 이번엔 배틀해보려는 모양이네요. 아! 47화 그대로 구현하는겨? 아, 저거 진짜 폭격기 병기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거 벨붕이라니까 완전. 저거 한번 터지면은 앵간 애들 다 죽어. 오! 뭐야, 나 저거 처음 봤어. 저격병기까지? 병기군단 총 출동이에요. 이에 맞서는 시네마맨 하나? 아니, 저번에는 막 4대1인가? 그렇게 다굴 맞았는데 이번엔 몇 배의 다굴이야? 라고 이제 생각한 순간 혼자 맞을 순 없지. 우리도 TV군단 출격이다. 거기에 3대장 중 한 명인 카메라맨과 내장 스피커맨까지, 거기에 저번에 합류한 레이저맨. 와우, 레이저맨은 핵사기였거든요. 신호등맨으로 변신했고, 확성기맨. 야, 대장급 다 합쳤는데? 이거는 무조건 TV맨이 이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준비됐나 친구들? Let's fight! 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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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일단은 포켓몬이 또 출격! 펑 터져요! 빵! 뭐야? 잠깐만. 일단 포켓병이가 TV맨 잔잔바리들 일단 다 제거했고요. 그 이전에 지금 레이저맨들이 스키피디 그 병기들 전부 다 제거를 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어우! 얘 근데 새로 합류한 그 전기 톱병기 어디 갔어? 뒤에 있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가자! 뭐야? 죽었나? 자, 레이저맨 총출격. 거의 뭐, 불꽃축제네요, 여기는. 아니야! 뭐야! 전기 톱병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였어? 저렇게 세다고? 저거 파워를 좀 잘못 설정해놓은 거 같은데 쪼? 왜 안 죽어? 저 정도로 세 보이진 않았는데? 47화에서는 그냥 조금 세 보이는 병기 중 하나였거든요? 어디까지 쫓아가니? 어디가? 설마 무적 아니야? 싹 썰어버려. 와, 그래도 오래 버텼어. 자, 이번엔 좀 넓은 데서 배틀해볼까요? TV맨 가볍게, 거기에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고 기본 선글라스 변기. 스키비디 진짜 원조 토일렛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저렇게 보니까 비토일렛 미니 버전. 이때까지 나왔던 병기들 하나씩 싹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군인 병기 있고. 야, 이게 처음에는 병기 종류가 몇 개 안 됐는데 시즌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병기 종류가 상당히 많아졌네요. 등장인물들이 이제 지금은 안 나오는 애들도 많이 보이고, 거기에 케르베로스 병기, 공격 병기, 매드 사이언티스트 박사 병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레이저 선풍기, 거기에 아까 겁나게 안 죽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전기톱병기까지. 이에 맞서 오케이, 감염충 제거기 총출동. 카메라 진영 쪽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장 카메라맨도 있고, 대장 스피커맨, 빔 프로젝터, 확성기맨, 신호등맨, 라지 TV맨. 야, 이제 이거 쪼가 터진다. 대장 TV맨까지 이렇게 맞짱 떠보려고? 렛고! 레이저맨 같은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면서 반발력으로 날려주면은 싹 다 녹아버리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최신편에서 등장한 또 다른 전기톱병기 등장 예정입니다. 오케이, 선글라스 병기도 종류가 꽤 있네요. 얼굴이 계속 바뀌네. 자, 새로운 애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케르베로스 깔고, 폭격병기, 음속의 병기, 마드 사이언티스트, 옥토퍼스, 로켓병기, 불도저. 자, 나왔습니다. 나는 저게 무슨 갈고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칼이었나요?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 뭔가 되게 짤막하게 멀리서 보는 듯한 느낌 나오고 가지고 저게 정체가 약간 애매했는데 검인가봐요. 저걸로 이렇게 쑥쑥쑥 찔러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 스타일인 건가? 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48화 최신화에서 나타난 원형 전기톱병기. 얘는 그냥 날아가면서 갈아버리는 스타일. 뭔 느낌인지 아시죠?
얘가 뭔가 좀 더 거침없이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새로운 스타일의 병기들의 합류로 조금 더 강력해진 병기 군단입니다. 이에 맞서는 시네마맨. 아 지금 근데 시네마맨이 무너진 상황이라 이 TV, 스피커, 카메라 진영에서도 새로운 강력한 그런 캐릭터가 필요해요. 이제 시네마맨이 그 다굴로 무너진 상태라서 더 이상 활약할 수가 없거든요. 병기 쪽은 계속 생기는데 잠깐만. 어? 뭐야? 감염증 병기 이거 실제로 가능한 거였어? 와 겁나 귀엽네. 에이 감염되어라. 대장 스피커맨 감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넌 내꾸야. 잠깐만 그렇다면 감염증 제거를 해줘야죠. 빵빵 싸서 제거 완료. 그래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인물같이 좀 새로운 유닛이 필요하단 말이야. 포스 개쩌는 애가 하나 더 필요해. 이런 레이저맨 같은 거. 아 레이저맨 이거 실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파괴력이 살상력이 어마어마해. 야 이건 전기톱이 뿌려 네 마리나. 어? 원형톱도 네 마리? 거기에 소드맨까지? 감당 되겠냐 이거? 저번에 한 마리로도 싸움이 안 됐는데? 안 되나 친구들? 파이! 빠밤. 잠깐만 진짜 저 레이저맨은 내가 봤을 때 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저 레이저 한 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유니트만큼 레이저가 나가니까 지금 잔잔바리들은 활약도 못하고 바로 죽어요. 어 자 이제 대장급들밖에 안 남은 거 같거든요? 화장공을 열심히 잡고 자 원형톱 너 새로 등장한 애답게 활약 한번 보여줘. 터져버려. 오 노 사실상 지금 소드병기가 제일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싹 각자 지금 하나씩 맡아가지고 잡고 있어요. 어어 먼저 잡은 레이저맨이 좀 도우러 왔고요. 싹 과연? 최종 승리자는? 설마 어? 이거 카메라 진영이 지는 거 처음 보는데? 설마 무적의 대장 TV맨이 지나요? 아직 몰라. 오! 그때! 합류를 해버렸어 또. 뭐야! 진짜 결국 병기 진영의 최종 승리?